예, 평소 청소년 발전 육성을 위해 쓰시는 청소년 상담 자원봉사자 여러분과 관계자 여러분, 바쁘신 와중에도 먼 곳까지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2014년 경상북도 청소년 상담 자원봉사자 대회 사회를 맡게 된 저는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 청소년진흥원의 상담팀장 고은성입니다. 지금부터 경상북도가 주최하고 경상북도 청소년진흥원이 주관하는 2014 경상북도 청소년 상담 자원봉사자 대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에 있는 분께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장과 개명대 부총장 등을 역임하시고 제5회 여성공학인 대상을 수상하셨으며 올해 11월 1일부터 경제부지사라는 새로운 직함으로 경상북도 경제를 힘차게 이끌어 나가고 계시는 이인선 경제부지사님 참석하셨습니다. 바쁘신 일정 가운데도 상담 자원봉사자들을 환영하기 위해서 남효진 구미시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청소년진흥원, 그 경상북도 청소년진흥원의 윤정길 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 밖에도 오늘 행사를 위해서 참석하신 많은 내민이 계십니다만 시간 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수 청소년 상담 자원봉사자에 대한 시상이 있겠습니다. 시상은 김가룡 경상북도 지사님을 대신해서 이인선 경제부지사님이 해주시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수상자께서는 단상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 청소년진흥원 남명희, 포항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영주, 경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황정희, 부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김은숙, 구미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김한춘, 최민아, 문경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미형, 경남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김유경, 세종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영화, 울진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오성조 선생님 한창회 경상북도 청소년진흥원 상담자원봉사자 남명희. 대학에서는 평소 사랑과 봉사정신으로 청소년 상담자원봉사 활동을 통한 청소년 발전 육성에 기여한 공익품으로 이에 표창합니다. 2014년 12월 3일 경상북도지사 김관용.
서울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상담지원봉사자 이영주 이한 이름을 받습니다. 상담자원봉사자 황정희 이하 내용을 보겠습니다. 김천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상담자원봉사자 김응숙 이하 내용을 보겠습니다. 상담자원봉사자 김한순 이하 내용을 받습니다. 영주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상담자원봉사자 김미일 이하 내용을 받습니다. 영천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상담자원봉사자 이명순 이하 내용을 보겠습니다. 상주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상담자원봉사자 최미입니다. 이하 내용을 보겠습니다. 상담자원봉사자 이미현 이하 내용을 보겠습니다. 경산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상담자원봉사자 김유경 이하 내용을 보겠습니다. 상담자원봉사자 이명화 이하 내용을 받습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울진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상담자원봉사자 우성조 이하 내용을 받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부지사님과 수상하신 분들의 기념 촬영이 있겠습니다. 영상 가운데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잠깐 나와서 기념 촬영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일단 기념 촬영을 하시고 부담을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생님 잠시만요. 이제 기념 촬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은 시부센터 선생님들끼리 공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오늘 수상하신 분들의 힘찬 박수 축하드립니다. 시청자 분들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관영 부지사님을 대신하여 이인선 경제부지사님의 격려사가 있겠습니다. 부지사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도 엄청 바쁘고 저도 엄청 바쁘고 여기 계신 상담자 여러분.
나쁜 날입니다만 오늘은 아주 기분 좋은 날인 것 같습니다. 특히 시장님하고도 말씀했습니다만 대부분의 봉사자들이 여성인데 남성분이 몇 분 계십니까? 예, 먼저 남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남성 목사님 감사합니다. 남성 목사자가 여성한 박사님 부담했기 때문에 남성 목사자는 환호를 질러서 만세 해주시면 우리 여성들 예, 박수 주세요. 만세! 예, 여러분들 한 해 참 고생 많았습니다. 청소년 상담이 정말 배려와 사랑과 관심이 없으면 어려운 일인데 그래도 여러분들께서 훈련받으시고 현장에서 봉사해 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런 감사 자리는 지사님이 오셔야 되는데 오늘 광주 컨벤션 센터에 전국 시도 지역 박람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신 걸 못 와서 죄송한 마음 전달해드리고 그래도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경북이 유지하는 원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TV를 여러분 보셨겠지만 우리 경상북도가 국비가 작년에 10조였는데 올해는 11조 2천억을 받아서 역대 최대의 국비를 받았다 이렇게 했는데 지사님하고 여기 계신 시장님하고 다들 고생을 많이 해서 나라 국비를 받아왔습니다. 여기서 다 받고 싶어야 되겠습니다. 시장님과 바로 빠지시겠습니다. 우리 영국에 여기 여러분들 부미를 잘 오셨습니다만 마침 여러분들 환영하려고 하면서 부미가 눈이 그리 자주 오진 않는데 오늘 아주 살포시 눈이 와서 아주 기분 좋은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좋은 호텔에서 하루 여러분들 오후에 특강 들으시고 또 마음을 좀 놓으시고 좋은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특히 오늘 수상하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또 우리 청소년 자원센터에 봉사하시는 분들 또 얼마 전에 우리 윤정길 원장님 오셨습니다만 우리 도청에서 아주 일을 잘하시다가 이제 원장으로 오셨는데 더 잘하고 더 화합해서 리더십을 발휘해달라는 의미에서 우리 윤정길 원장님 박수 한번 보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쪼록 청소년들의 멘토가 돼서 여러 가지 사업이 많습니다만은 그거 이외에도 꼭 필요하겠다는 사업이 있으면 언제든지 건의를 해주시고 또 정책에 저희들이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상북도는 슬로건이 사람 중심 경북 세상입니다. 그 사람 안에 우리 청소년이 미래가 있고 또 여러분들이 계셔서 경상북도의 미래가 있다고 보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 감사드리면서 한 해 마무리하는 이쯤에서 여러분들 하시는 일들 잘 마무리하시고 더 건승하기를 바라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또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으로 남유진 구미시장님의 환영사가 있으시겠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오늘 우리 도청에 12시까지 행사가 있어서 제가 먼저 가기도 했는데 먼저 가더라도 용서해 주실 것을 잊지 않고 여러분들 하시는 일에 늘 감사한 마음 갖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청소년을 생각하는 그 부지사님의 따뜻한 마음이 정말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 잘생긴 본면을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앞으로 나왔습니다. 이게 너무 커요. 너무 안 보여요, 뒤에 가면. 가끔은 또 호텔 측에서 특별 기회를 하면은 요 밑에 뒤에는 판때기가 하나 있어요. 오늘은 그거 안 해놨네 보니까. 아니 뭐 영업 안 하려고 그러나. 네, 오늘 뭐 천둥에 오는데 여러분 아마 노래 다 왔을 겁니다. 뭐 경기도, 충청도 이쪽에 폭설이 온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저도 지방행정 책임자로서 이거 그런 점들은 눈 오면은 막 골치 아픕니다. 그래서 오늘도 새벽부터 나와서 눈 치운다고 그러죠. 눈 온 것도 아니잖아요. 오히려 눈이 많이 오면은 우리 운전하시는 분이 조심을 하는데 눈이 적게 오면은 더 위험하고 이게 다리 위에 이런데 옛날 기분 내고 달리다가 오늘 이 첫눈이 오는 뭐 어쨌거나 기분이 좋잖아요. 그래서 경북도원에 우리 청소년 상담 자원봉사소 분들이 이렇게 오늘 많이 오셨습니다. 뭐 제가 아무리 바빠도 여러분들 얼굴은 뵈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와서 여러분들 뵙습니다. 우리 인성 부지사님하고 우리 좋은 말씀 주셨고 또 지사님께서도 뭐 내내 정말 뭐 우리 안체장들은 다른 걸로 뭐 어떤 그 업적이나 평가할 게 없이 예상적으로 몸으로 평가해야 되고 또 뭐 예를 들면은 뭐 우리 구비 같으면은 뭐 우리 9년 연속 사회복지, 주민복지 뭐 이런 부분에 연속해서 우리가 채울 수 있다고 설명이 된다 이런 것들이 우리 평가를 받는 겁니다. 거기 우리 청소년 분들하고 들어있고 같이 지금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지사님께서도 면하는 정말 열심히 일하셨고 또 우리 윤정길 우리 저 경상북도 청소년 진흥원 원장님이 보니까 전에 우리 꿈이 부시장을 하셨는데 한 두 달 전에 우리 원장님도 맡으셔서 중요한 업무를 맡고 계시고 아무 잘 좀 부탁드립니다. 근데 보니까 우리 남성분이 띠어띠어 뭐 가물에 콩 나듯이 지금 계시는데 꿈이가 여성 친화 도시거든요. 아십니까? 여성 친화 도시. 여성 친화 도시를 한 단계 더 성격하면은 제가 앞으로 궁극적으로는 여성 친화 도시를 만들겠다. 이랬더니 분명 남성들이 아닙니다. 저는 뭐 선거를 참선했기 때문에 남성들이 삐지든 말든 나 관계없어요. 여성들한테 내가 올인하면 됩니다. 저는. 며칠 전 뉴스 봤죠. 대한민국의 여성 인구가 남성보다 더 많습니다. 뭐, 성도 다른 동네 한 명만 더 많으면 되니까. 남성들 눈치 안 보고 내가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해서 우리 여성 친화 도시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그 중심에 계십니다. 우리 청소년 우리 상담 복지센터 구미호이고요. 보니까 오늘 우리 17개 시군에 지금 있는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뭐 우리는 청소년 도서관도 있고 같이 운영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뭐 저도 그렇습니다. 뭐 여러분들도 그렇고 뭐 다 봤죠. 청소년기 한 여러분들 아마 휴화산도 아니고 활화산 지금 전혀 미지에 얻어틀지도 모르고 늪이 오고 아마 굉장히 여러분들 일하시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래서 멘토 역할도 해야 되고 부모 역할도 해야 되고 또 뭐 빠듯한 예산으로 또 뭐 각종 프로그램도 또 운영을 해야 되고 이런 걸 하는데 여러분들 또 자원봉사도 계시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저는 보게 되겠어요. 감사드립니다. 참고로 우리가 내년에 우리 5월 달에 내년 대한민국 정부에서 청소년 박람회를 대한민국 청소년 박람회 이걸 꿈치가 유치가 됐어요. 내년에 5월 달에 3일 동안에 17만 명이 옵니다. 당연히 여러분들 오셔야 됩니다. 3일 동안에. 그래서 우리 윤정길 원장님, 청소년 진흥원, 또 한국 청소년 진흥원 중앙에, 여성 가족, 그리고 우리 꿈씨도 어떻게 해서 우리 17만 명 청소년 오면은 대한민국 다 오다 봐야죠. 다 와서 많은 프로그램도 운영을 할 것이고, 뭐 꿈에서 국제 행사를 요새 많이 합니다만 국내 행사도 그렇고 이번에 청소년 박람회가 내년 5월 달에 뭐 불과 5개월 뒤입니다. 여러분들 오시고 관심도 가져주시고요. 또 우리 청소년 업무만큼 어려운 업무가 없다고 저는 알기 때문에 꿈에는 청소년 수련센터가 두 개가 있습니다. 이름이 헷갈릴 것 같아서 하나는 청소년 수련원이고 하나는 청소년 수련관입니다. 되게 어렵죠? 센터는 안 해요. 한국말로
청소년, 그래서 앞에 해편 청소년 수련원. 온 옛날 있었던 거고. 이번에 우리 성남 뒷골 쪽에 어마어마한 시설을 했어. 실내 수영장도 넣고 합숙시설 다 넣어서 우리 성남 청소년 수련관입니다. 그런 거 시험치마가 많이 틀린 해평 청소년 수련 관이 맞냐, 원이 맞냐, 여러분 해서 꾸미는 두 개가 있어요. 그만큼 청소년 업무에 이 꾸미시에서 많은 예정을 받았다. 오늘 한번 여러분 시간 계시면 우리 도 청소년 수련원이 저, 뭐 꿈인데 주소를 좀 적어놓으시죠. 예성기 위에는 거기 가면 시간 있으면 가보시면 되고, 우리 구미도 우리 해평청소년 수련원 이번에 전국 최우수 수련원으로 표창을 받았습니다. 형파지역 계획했습니다. 여러분들 늘 하시는 그 업무에 구미가 그래도 안타를 써서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저 아버님 공감듯이 오시는 남성 자원봉사자님께 특별히 제가 감사를 드려야 돼요. 안 그러면 또 삐져서 감사드리고, 우리 여러분들 또 금년에 마무리 잘 하시고 내년에 또 여지 불구하고 또 청소년 자원봉사자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윤정민 경상북도 청소년 진흥 원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경상북도 청소년 진흥 원장 윤정민입니다. 이곳이 이제 꾸미인데, 꾸미는 작년에 제가 민시장의 모식 구시작을 공부했고, 제가 근무하고 있는 또 지능 안동에 있는데, 안동에도 제가 구시작 등부를 해가지고 다른 데보다 구시작으로서 소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건실의 노력을 해오신 동네 청소년 상담 자원봉사들을 모시고 경상북도 청소년 상담 자원봉사 대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청소년 건전 육성에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며 바쁘신 가운데 의자에 참석해 주신 이인선 경상북도 경제부지사님, 그리고 특히 시정을 돌보시느라 여전히 없으실 텐데도 청소년 상담 자원 봉사를 안내하기 위해 직접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남유진 구민시장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요즘은 청소년들은 친구관계, 학업, 진로결정과 같은 발달과정상의 문제에서부터 학교 구조 등 가정폭력, 인터넷 등도 성관련 문제 여기까지 성장 과정에서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의 원인이 매우 복합적이기 때문에 청소년 스스로 고통 속에서 빠져나오기 힘든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럴 때 상담자원봉사자들이 내미는 따뜻한 도움의 손길이 청소년들의 역경을 딛고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여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해 나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희 청소년 진흥원에서는 도내 700여 상담자원봉사자 여러분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도 급격히 변화하는 청소년들의 특성을 파악하고 대응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특강도 준비하였습니다. 이 상담이라는 것이 단기간에 눈에 보이는 결과를 가져오지 못하고 때로는 변화했다고 느꼈던 청소년들이 다시 문제 상황으로 되돌아갈 때 그런 청소년들을 지켜보며 상담자원 봉사자 여러분들도 지치고 힘겨운 자신과의 싸움을 계속 하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대회를 통해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힘을 얻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경상북도 청소년 상담자원봉사대회가 상담에 대한 전문성을 함양하여 상담자원봉사대분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서로의 노력에 박수를 보낼 수 있는 의료의 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끝으로 오늘 이 행사를 무심장면으로
지원해주신 등산부도 경제부지사님, 그리고 상담자원 목표들을 따뜻하게 반영해주신 구미 시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모든 상담자원 봉사자와 관계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동안 선생님들께서 고생하셨던 것들이 조금이나마 로고가 마음을 녹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어서 고우빈 시골센터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상담자원 봉사자들의 한해 활동 소감을 듣는 시간.